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달래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달래는 시골에서 직접 제가 캔 거라서 좀 떡잎 하나 버릴 거 없이 깨끗해서 별로 손질할 것도 없더라고요. 흙 묻었는 거를 깨끗이 씻으니까 바로 이렇게 뽀얀 속살 뿌리가 드러나서 손질할 건 없고요. 이거를 한번 생으로 무쳐보겠습니다. 양파 조금만 이거는 생으로 먹으면 좀 매우니까 달래도 맵고 양파도 맵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조물조물해서 매운기를 뺀 다음에요 이렇게 꼭 짜서 바로 이제 양념을 할게요. 이게 매실 액기지 이번에 5년 숙성시킨 걸 제가 썼는데요. 이게 같은 설탕 색깔인데도 이렇게 5년 되니까 더 까맣게 진하게 나오더라고요. 3년 된 거하고는 다르게. 그리고 단맛이 좀 없더라고요. 5년 되니까 단맛이 좀 줄고 몸엔 더 좋겠죠. 자, 매실 액기스 한 스푼 넣고요. 숟가루 많이 안 쓰고 반 스푼만 씁니다. 달래 무침에는 마늘은 안 써도 돼요. 진간장을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국간장입니다. 국간장 약간만 쓸게요. 진간장이랑 국간장을 좀 섞었습니다. 진간장만 쓰면 너무 색깔이 까맣을 것 같아서. 매실 액기스가 약간 신맛이 있는데요. 식초는 조금만 쓸게요. 매실 액기스의 신맛 때문에 식초 너무 많이 안 섞어요. 통깨를 이건 고소한 맛이 좋으니까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참기름 반 스푼 넣고요. 그러면 다 됐습니다. 달래장 양념. 달래 마트에 파는 그 작은 팩 하나 있죠. 그거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고파장대에서 파는 그 달래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는 이제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달래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담아볼게요. 자, 이렇게 달래 무침 완성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